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입니다. 누군가를 지키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표현이죠. 그리고 그 사랑은 부모님께도 동일합니다. 항상 고맙고 미안하죠. 또 군인이라 군인이다 보니까 자유시간도 많지 않을 텐데 주말을 가족들과 함께 보낸다는 것이 참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요. 그리움이나 책임감이 아닌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. 이젠 부쩍 힘이 들어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. 그래도 이 차가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. 앞으로 남편의 통원 치료를 위해서라도 이 차가 필요한데. 2016년부터 담도암으로 투병 중이신 아버지와 병간호를 하시는 엄마. 그런 두 분을 평소 지켜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승용차입니다. 아버지가 건강하셨을 때는 저희 가족끼리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. 제가 어렸을 때 특히 아버지는 그레이스라는 승합차를 가지고 계셨는데요. 그 차를 타고 우리 가족이 전국 방방 곳곳을 누비면서 그런 여행을 많이 다녔고요. 2007년도에 아반떼를 구입하셔서 그 차를 가지고 지금은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 병원도 다니고요. 어머니 필요한 볼일도 보시고 정말 소중한 존재죠. 아반떼는 우리 가족에게 자동차 그 이상의 의미인 거죠. 아반떼는 저의 대학교 그 시절과 함께했던 그 시절에 함께했던 친구 같은 존재인데요. 아들인 저 대신 부모님 곁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같은 뭐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. 엔진과 하체에 오일 누유가 많고 일정 부분 부식이 있고 서스펜션은 노화로 인해서 유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. 그래서 운행할 때 조종 안정성이 좀 불합리하고 소음이 좀 발생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차량을 전체 분해해서 모두 새 부품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엄마, 막내 기봉이에요. 이제 이벤트 H 리스토어를 해서 지금 아빠, 엄마 모두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데 좀 더 기력을 찾으셔서 앞으로도 우리 가족, 우리 형 같이 우리 식구 모두 그렇게 또 행복하게 또 여행을 다녔으면 좋겠어요. 아빠, 엄마 사랑해요.
H 리스토어로 거듭난 아반떼처럼 아버지 건강도 좋아지고 우리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. 처음 그 잊지 못할 순간을 다시 만나다. H 리스토어.